폭스바겐의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자동차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사태로 디젤차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디젤차 생산 비중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수입 디젤차가 연비가 좋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나 이번 일로 디젤차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금융그룹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강화된 규제 충족을 위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저마진 소형차가 주를 이루는 디젤 엔진 버전을 생산하지 않을 수 있고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디젤차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젤차의 대안으로 전기차가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정유사와 디젤 엔진의 촉매 원료 업계 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2일 디젤 엔진의 주요 촉매 원료인 백금과 팔라듐의 가격은 각각 3.6%와 0.6% 낮아졌습니다. 한편 마르틴 빈터콘 폭스바겐 CEO는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결국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폭스바겐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하며 등급 강등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